진짜 지지가 상하네 진짜. 들어가서 이거 봐. 내가 뭐 내가 이거 세팅률 쫙 보더라고 있잖아. 아 그래요? 라스마스터 후원차가 터져가지고 내가 중국의 똥차 어디가 사고 칠 줄 알았다 내가. 어? 야 서울에서 3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아저씨 어 야야 한번 우리 안에서 내려줘. 뭔데? 감독님? 감독님? 우리끼리 알아서 하시겠다. 야, 케이크랑 와인 좀 꺼내봐. 어우, 야, 배고파 죽겠다. 근데 밥은 언제 먹어? 우리를 난 좀 오래됐는데. 그러게, 저녁 먹을 때가 지났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보자. 괜찮지? 그러자, 좋아. 아, 맞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이거 좀 놔주세요. 죄송합니다. 제발 좀. 일어나.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달려가. 나 너무 예쁘나? 그치? 너를 다 끌은 것 같은데 날 같은 거 못 좀 가져가지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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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그거 아직 그 돈에나 몇 시쯤에 전화가 오신다 모르겠나. 네, 방금 통화하신다고. 응, 내가 보냈어요. 출장 가야 돼서 나가면 안 돼.
갑자기 연락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앉아. 근데 무슨 일이야? 어제 연주했던 바람 꽃하고 스티피드하고 같이 앨범 내지 않지 않아 봤어요. 교환이 노래하고. 내가 공연 보고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았다. 잘 됐네. 근데 교환이가 오늘 연습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끌려갔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한번 노력해볼게. 아빠. 그래. 연주에 집중할 때는 도둑놈이 들어와도 모른 척해야 한다고 했지? 죄송해요. 주아 잠깐. 아버지. 규현이 일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양놈 음악 시키자는 얘기면 꺼내지도 마라. 이 기원이 안 한다고 했어. 왜 아버지 마음대로 기원이 장례를 결정하세요. 이제 그만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좀. 아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뒤쳐나간 니는 꼴을 좀 봐라. 저하고 달라요. 기원이 재능이 있다고요. 아버지도 공연 가서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그따위 소리 올려가도 당장 나가. 얼른 나가. 기원이도 데리고 나갈 겁니다. 어서 어서. 그만들 하세요. 아빠. 할아버지 눈치보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결정할게. 내 미래잖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할까? 할아버지랑 아빠랑 싸우는 거 나 너무 힘들어. 내부까지 화이팅이다. 그럼 갈게. 할아버지한테 더 억울한 것 같고 나올 것 같아. 수고해. 잠깐만.
실망했지. 왜? 뮤지컬을 해보면 안 한다고 해서. 아니? 네가 무슨 결정을 내리다? 괜찮아? 응. 이제 가야금 연습만 죽어라 해야지. 그거 들리지 않아? 아싸 나만 내 아이니 오이 연주 테스트 한 날에 나에게 홀랏 다른 날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됐다. 그러면 그래도 할아버지랑 아빠랑 오시니까 말하고 있어. 애들하고 연습해야지. 나 내들 스피커스 이거 빠지면 연습 안 되잖아. 애들한테도 미안한데 그런 거 싫어. 알겠어. 조심히 있어. 박사랑, 아는 선배가 영국 가주는데 같이 갈래? 진짜요?